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가씨. 송가씨 기분 어떠세요? 자, 수환자 송가씨 그리고 소녀시대를 대표해서 기승하면 김영철과 호감으로 오겠습니다. 표창단 소승아. 그간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대중예술을 통한 문화상관들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을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우선 너무나 의미 있는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 새해부터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올 한 해가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사실 소녀시대를 처음 봤는데 이분들 국민 걸그룹과 이렇게 같이 받게 돼서 그 기쁨이 두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정말 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어서 우리 한국 대중문화가 바로 지속적인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송가씨 소녀시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잘 좀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한국 문화, 대중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연기자가 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세요.